맥주의 도시 칭다오가 있는 동탁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등, 마초가 있던 양주, 서량,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만큼 협곡이 웅장한 곳도 많아요. 삼국지 3대 전투로 불리는 관도 대전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보면요, 중국에서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만주, 내만주라고 불리는 동베이 삼성 있죠. 해야죠. 내몽골 자치구만 해도 한옥이 빼야겠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빼야겠죠. 티베트? 아니죠. 여기도 한국이 제대로 정리된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이 높다 하늘, 하늘 아래 왜 이러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제 중국 지리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죠.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도 준비하는 김에 중국 지리 아는 척하기 시즌2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 그리고 좀 깊어진 내용도 많아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시 보시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썸네일 어그로부터 한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국이라. 아니 그러면 뭐 가짜 중국도 있느냐? 뭐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중국,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은 나라 하나만으로도 정말 중국 대륙,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아주 광대한 영토를 자랑을 하죠. 중국 면적이 한 960만 제곱킬로미터, 유럽이 한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유럽만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유럽에서요, 우랄산맥 서쪽 유럽 부분 러시아가 한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유럽보다 그 다닥다닥한 50개국이 붙어있는 그 유럽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반도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거고요.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남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면적의 한 100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면적은 한 330만 제곱킬로미터, 중국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 다 합쳐야 한 450만,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중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중국이 어딘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요, 한족입니다. 중국은 한족의 나라예요. 물론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 인구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한족이고요. 중국은 한족 이외의 민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소수민족도 막 인정해주고 자치구도 운영하고 그러잖아. 그거는 중국과 한족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한족이라는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하나의 중국을 위협한다면 뭐 티베트라든지 신장 위구르처럼 아주 잔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한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중국의 영역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족은요, 역사상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주, 내만주라고 불리는 동베이 삼성 있죠. 한 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족 여기 제대로 점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빼야죠.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만 해도 한 1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빼야겠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면적이 한 1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빼야겠죠. 티베트? 아이고, 여기도 한족이 제대로 점유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빼야죠. 그런데 여기는요, 자치구만 한 12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전통적으로 티베트 문화권, 티베트 영향권이라고 하면은 한 2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960에서 50, 120, 160, 250을 빼면은 330만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바로 이 380만 제곱킬로미터가 진짜 중국의 크기인 거죠.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죠. 저는 그래서 중국의 지리를 설명할 때요, 진짜 중국, 그러니까 역사상 한족이 점유해온 요 380만 제곱킬로미터 지역부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족의 영역은 아니었지만 청나라 무렵부터 한족과 하나의 나라로 묶이고 있는 뭐 내몽골과 몽골, 그리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등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주랑 대만 얘기는 이미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지도, 지리를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반도는 3분의 2가 산지다. 백두대간이라는 산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척추 역할을 한다. 로고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리,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 산지형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중국의 지리는 산이 아니라 강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을 가진 중국, 그리고 그 평원을 기반으로 가장 부유한 역사를 가졌던 한족한테요, 이 강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만 제대로 아는 척 해도요, 중국의 지리, 중국의 지도 절반은 아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강 하면은 세계를 알아야 한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 수, 강 요렇게 세 개죠. 하는요 북중국을 대표하는 황하고요, 강은요 남중국을 대표하는 젖줄인 장강입니다. 수는 북중국과 남중국의 경계인 회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건국신화에서 중국을 처음 통일한 군주이자 문명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황제입니다. 여기 한자 잘 보세요. 그 엠퍼러, 임페리움을 뜻하는 황제. 그게 아닙니다. 누를 황자를 쓰는 황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국 문명에서 사후세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황천입니다. 황천길 건너고 싶냐 할 때 그 황천. 이때도 누를 황자를 써요. 세 번째. 중국의 군주, 그러니까 황제가 사는 궁전에는 어떤 색 기와가 쓰인지 아시나요? 황색 기와 같습니다. 누런색 기와죠. 중국의 군주가 입는 옷인 곤룡포도 누런색 황포라고 합니다. 누를 황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족에게 이 황하가 가는 의미가 그만큼 큽니다. 오죽하면 황하의 하자가요, 옛날에는 그냥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부르면 그냥 이 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 또는 강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하가 바뀐 거죠. 황하, 누런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류의 황토고원을 지나오면서 물이 탁해집니다. 이런 누런 강에서 식수를 해결해야 했던 이 한족들은요, 자연스럽게 물을 끓여먹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황하가 그냥 누렇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물줄기가 지랄같습니다. 그래서 황하의 별명이요, 중국의 슬픔, 한족의 재앙, 한족의 골칫거리로 불립니다. 상류에서 황토를 가져오니까 하류로 가면 갈수록 이 흙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하 하류에는요 1년에 10cm씩 토사가 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년에 2번 정도 엄청나게 범람을 해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사실요 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라든지 여기 항구도시 텐진 있죠? 여기 원래는 아주 먼 옛날 삼국시대는 여기까지 다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게 퇴적이 되면서 지금 육지가 된 겁니다. 심지어요 물줄기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지도에서 보고 있는 황하 물줄기랑 예전이랑 다릅니다. 황하 물줄기의 역사만으로도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 기회되면 이 역사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아무튼 그만큼 황하가 거친 강이었고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토의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물도 잘 통해서 이 물만 잘 다스리면, 치수만 잘하면은 비옥한 밭을 얻을 수가 있었죠. 사실요 중국, 그러니까 북중국 지역이요, 지형이나 기후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반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조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황하 덕분에 세계를 대표하는 문명의 요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집트 문명에서 약간 나일강이 갖는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일강의 나일도요 원래 의미가 그냥 강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보면은요 다른 이름을 안 붙이고 그 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족이 그냥 하라고 부르듯이 말이죠. 하가 이렇게 중요한 지명인데 근처 지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삼국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춘추 전국시대 열국지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그 광역 행정구역이나 시 이름들도 확 튀어나올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친숙한 단어가 아 거기가 대충 뭐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친숙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도 보시면 돼요. 하가 이렇게 중요한 지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히 근처 지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겠죠. 우선은 황하 북쪽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그냥 하북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이징 근처에
우리나라 약간 경기도처럼 허베이성이 따로 있기는 해요. 광역행정구역으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황하, 중하류를 전부 다 그냥 하북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요쯤에 이제 연나라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들이 이제 한족의 영역에 침략해서 지은 나라들의 이름에 연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전연, 후연 있고요. 고려 왕족 출신이 세운 나라 이름도 북연이죠. 그리고 삼국지에서 보면은 뭐 공손찬, 공손찬에서 이긴 원소가 다스리던 기주, 유주 있죠? 거기가 바로 하북지방이에요. 이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다 보니 삼국지 초창기에는 원소가 최강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황하 남쪽은 당연히 하남 지방이겠죠. 지금도 중국 행정구역에는 허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족 문명의 아주 찐 요람이에요. 상나라의 수도 은허가 바로 이 허남 지방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왕조의 옛 수도 낙양, 지금 러양이죠. 그리고 개봉, 가이펑, 여기 정조 등등이 전부 다이 하남 지방에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하남 지방, 허난 지방에만요, 약 40여 개의 나라, 뭐 정나라도 그렇고, 여러 번 홍나라도 그렇고, 난립할 정도로 큰 성읍이 많았어요. 그만큼 인구도 많았다라는 거죠. 삼국지에서 보면은 그 조조가 거병한 연주, 그리고 뭐 원술이 있었던 예주, 그게 다 어디냐, 이 하남 지방입니다. 삼국지 3대전투로 불리는 관도대전 있잖아요. 이 관도대전도 엄청 북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허난성, 정조우시 일대에서 치러집니다. 황하의 영향을 받은 큰 지역, 큰 지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서회랑 혹은 하서주랑인데요. 이름이 복잡하죠. 이게 황하 서쪽에 있는 길고 좁은 복도 같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한족의 영역, 북쪽과 서쪽은 고원입니다. 북쪽에는 몽골 고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서쪽에는 뭐가 있죠?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쭉하면서 덜 높고 덜 사막화된 지역이 바로 하서회랑, 하서주랑입니다. 동북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잇는 무역로 실크로드의 시작이 바로 이 하서회랑, 하서주랑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두낭석굴 있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막고굴인데요. 이 막고굴이 있는 두낭시도 이 하서회랑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간수성, 감숙성이 하서회랑이에요. 그래서 간수성도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삼국지에서 보면은요, 뭐 동탁이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마등, 마초가 있던 양주, 량주, 서량. 이 지역이 바로 이 하서회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너무 강 얘기만 했죠? 중국에도 산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중국은 서고동저입니다. 그러니까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아요. 서북쪽에는 몽골 고원이랑 티베트 고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동남쪽에는 뭐 바다, 서해, 뭐 동중국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고동저죠. 몽골 고원이랑 티베트 고원을 제외하고 그냥 전통적인 한족의 영역만 보면은요, 서쪽의 구릉지대랑 동쪽의 평원지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북중국의 산맥이 바로 타이양산맥, 태행산맥입니다. 남북으로 한 400km 정도 되는 길이의 산맥인데요. 뭐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만큼 협곡이 웅장한 곳도 많아요. 그 중국 행정구역 중에 산동성, 산시성, 타이안산맥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타이양산맥 동쪽, 서쪽이라고 해서. 그 맥주의 도시 칭따오가 있는 산동지방에 있는 요 반도가 그러면은 산동반도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게 있습니다. 강은요, 사람을 교류하고 한데 모으지만 산은 사람의 생활권을 나눕니다. 산동과 이 산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동지방은 기본적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한족의 영역에 포함이 됐고요. 춘추전국시대의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제나라가 있던 곳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동네죠. 평야지대라서 농사도 잘 되고요. 바닷가가 옆에 있어서 무역도 잘 돼요.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잘 되고요. 우리나라를 바다로 침공하고 싶을 때 전초기지가 이 산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의 전초기지도 바로 이 산동반도죠. 그런데 산동지방과 다르게 이 산서지방은요, 아주 오랜 기간 뭔가 이 한족의 국경 역할, 변경 역할을 해왔어요. 삼국지에서 동탁이 낙양으로 가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북쪽 국경지대인 병주의 주자사, 병주자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산서 지방입니다. 여기가 병주예요.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대대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시대인 5호 16국 시대 있죠. 이때요 유목민족들이 이 산서지방을 통로로 해서 와요. 거의 만남의 광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참고로 중국에서 아니죠 한자 문화권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하필이면 이 산둥 지역에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티끌 모아 태산. 걱정이 태산 같다. 할 일이 태산이네 등등 시조, 속담, 관용어 등등에 등장하는 태산이요. 이 산동 지방에 있습니다. 딱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평지가 많은 산동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하지만 최고봉인 옥황봉이요. 한 1500m 정도의 해발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산 정도밖에 안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백두산, 금강산 같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태산이에요. 왜 그러느냐? 춘추전국시대라는 아주 긴 혼란기를 통일한 진시황제가요. 자기 천하통일했다고 하늘 또는 땅에 제사 지내는 의식인 봉선을 처음으로 한 게 태산이에요. 그 이후로 중국사에서 한 획을 방구 좀 꼈다고 자부하는 황제들, 한무제, 후한의 광무제, 당나라 현종, 청나라 강희제, 건륭제 등등이 전부 다 이 태산에 올라가서 직접 봉선의 의식, 그 제사를 지냅니다. 산둥성과 산시성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요. 산시성이 있어요. 아까도 산시성 있다면서. 산시성이 두 개예요. 그 오른쪽 산시성 있죠? 여기 산동성, 산서성 할 때에 여기에 산서성은 산 서쪽에 있는 산서성이고요. 산시성 서쪽에, 왼쪽에 산시성은요. 우리나라 말로 섬서성이라고 합니다. 섬서성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섬서성보다 더 유명한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 지방을 지금의 섬서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쪽의 소관,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 서쪽의 대산관, 관관관관 관문 가운데 있다고 관중입니다. 보통 평지에 관을 잘 세우진 않잖아요. 중국 서부의 구릉지대, 딱히 황토고원 안에 있는 분지가 바로 관중이에요. 나름 이게 서부 구릉지대라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근에 있는 하서회랑이라든지 감독성, 그리고 여기 산서성이랑 문화적으로나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관중이 뭐 그런 것보다도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오묘한 지역입니다. 관중 지방은 춘추 전국 시대 때까지만, 특히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 묘하게 그 서쪽 오랑캐 취급을 받습니다. 중원의 개념으로 보면은 묘하게 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고대사에서 또 묘하게 가장 오랜 기간 수도 역할을 한 곳도 관중입니다. 고대 국가인 주나라 있죠. 주나라의 수도 호경,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제, 그 진나라의 수도 함양, 초한대전을 끝낸 통일왕조 한나라의 수도이자 세계제국으로 거듭난 당나라의 수도 장안, 지금 시안이죠. 그게 다 관중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수도로 보는 중국사 영상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를 보려면 그 영역은 조금씩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출발은 황하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황하는 현재의 지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에 산이 없는 건, 유명한 산이 없는 건 아니다. 서고 동저의 지형적인 특징이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중국의 지정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산지 한 가운데에 있는 분지 관중은 고대 중국의 수도 역할을 해왔다. 다음 시간에는요, 북중국과 남중국을 가르는 지리적인 기준, 그리고 한쪽의 영역이 아니었던 남중국의 저줄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삼국지 적벽대전의 모티브가 되었던 전투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전투일지, 그리고 사천, 스촨 지방의 음식이 왜 이렇게 매운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중국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